이번에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페드와 재무부의 해선 안 되는 한몸이 돼버린 이런 구조적인 불안 현상들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유신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모시려고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했는데 드디어 모시게 돼가지고 불러주셔서 제 네. 영광입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나눠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야, 더 떨어진다, 이제 경기 침체 와가지고 암울하다라고 하다가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 아니면은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그 중에 하나의 단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네.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물가가 사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이제 8%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7.7%가 나왔습니다. 10월에 네. 물가. 근데 이게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러한 물가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는데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페드도 모릅니다. 아. 파월도 모릅니다. 맞아요. 네. 단지 금융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태가 처음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숫자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고 의미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완화적으로 그리고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이 좀 경감되는 듯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서 지금 구성 품목별로 좀 살펴보시면 네. 이번에 그 가스 유틸리티 쪽이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스 유틸리티는 당연히 미국의 천연가스 실제 현물 선물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데 이게 가스 유틸리티 서비스니까 당연히 시차가 좀 존재를 하죠. 네. 그래서 대략 2, 3개월 이전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었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만약에 겨울을 완전히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른다라고 한다면 연말로 가면서 다시 오르면 내년 초쯤에 발표될 그 가스 쪽과 에너지에 대한 가격들이 또 전월비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디케어 쪽이 이제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메디케어 쪽은 바이든 정부의 그 여러분 인플레 감축법 다 아시죠? 네, IRA. 네. IRA에 사실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약가인하나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들어가 있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그 오바마 케어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을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 쪽입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내구재, 비내구재,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의류나 자동차 쪽 같은 가구 이런 상품 소비가 조금씩 줄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스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가스 가격의 변동이 생기면서 금리가 떨어진 상태, 시장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투기 심리가 자극을 받으면 가스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제로섬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메디케어 쪽 가격은 방향성이 잡히면 서서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지난달 9월 달까지 사실 상반기 동안 계속 괴롭혔던 부분이 물가에서 서비스 쪽 가격이었는데 서비스 쪽에서도 이번에 여전히 높게 나왔던 거는 운송 서비스도 높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그러니까 우리 그 주거비와 관련되는 품목들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그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공고하게 높은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에너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정도의 비중으로 그 내수의 서비스 물가 쪽이 굉장히 공고하게 타이트닝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일부 품목이 살짝 내려간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품목들은 어떤 여전히 공고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놓고 본다면은 이 물가의 패턴이 앞으로 내년 초까지 봤을 때 7% 내외에서 계속 변동을 계속 할 겁니다. 위아래로 변동을 소폭씩 0.몇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아마 이번처럼 그렇게 이제 금리도 빠르게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시장이 완화되는 현상들은 앞으로는 그 폭이나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제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가 쪽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가가 떨어지면 긴축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죠. 근데 만에 하나 미국이 서비스 쪽 물가가 높았던 거는 임금이 좋고 고용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수요가 살아 있어서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쪽 일부 품목 중에서는 여전히 공고한 상승세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금리를 더 긴축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어지는 한편에 미국 경기도 일단 침체가 확인이 된다라는 입증 증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시장 금리는 물론 이제 서서히 안정화될, 여기 더 안정화될 개연성이 크겠지만 네. 여기서의 방향성은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떨어지는 건 수요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다소 약화되는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센티먼트, 금리의 안정화에 대한 센티먼트 호전적인 플러스 부분이 있는 반면에 경기 약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으로 공존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사실 양면과 같은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공교롭게도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났고, 사실상 맞습니다. 주요 기업은 다 발표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좀 둔화됐으니까 그동안에 막 강력하게 긴축을 한다 막 하면서 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해소가 되니까 환호를 했는데, 그쵸.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쪽 물가, 그러니까 이제 커머디티 이쪽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 즉슨 그만큼 소비가 준 거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쵸.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4분기 실적에 나오니까 사실 그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최근에 좀 보면은 약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부분은 거의 약간 컨센서스가 일치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의 말을 보면 하지만은 그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거기에서도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메리 데일리 연은사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25 네. 거기까지 자기는 보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상단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진 않고 네. 여전히 약간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위치에 좀 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좀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약간 금리 인상 스탠스를 이어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페드 입장에서도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가 이제 올라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페드가 지금 4% 기준금리 올 때까지 컨트롤 못한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의 개회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는 6%에 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6% 가야 그래도 물가에 대해서 수요 감축과 함께 좀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숫자가 기준금리 6%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곧 5%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이제 감속과 주요 연은 총재들의 어떤 발언 자체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을까? 핵심은 뭐냐면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더 올렸을 때 두려운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거는 페드는 물가를 잡는 게 주요 목표가 맞죠. 근데 네. 핵심은 뭐냐면 그 전에 2000년 초반 때, 그리고 과거에 이제 폴 볼커 시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1순위 과제였습니다. 근데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경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미국이 유동성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오히려 그때 전미 경제학회나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그런 논란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경기 조절, 그러니까 경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스무싱하거나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나 금리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그전에는 그것이 거의 금기시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 중반 들어서면서 서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네. 예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09년에 월스트저널에서 이제 우리가 서프라임 맞고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양적 완화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을 두고서 월스트저널에서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 죽어가는 환자가 링겔과 어떤 연명의 약을 맞으면서 꾸역꾸역 생명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현재의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 그만큼 이 유동성으로 어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 구조적으로는 죄악시되고 좀 하면 안 되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아이들하게 만들어버리는 좀 네. 이렇게 구조가 더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기시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옐런 페드 의장이셨죠.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강하게 표출하셨냐면은 페드가 비정상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한 것들은 반드시 위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정상 복원이 돼야 된다. 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어떤 독립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깨지게 되고 그것은 양 기관의 모든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분인데 네. 지금 최근에는 재무부 장관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시지 않고 현재 재무부의 어떤 채권 발행과 예산의 어떤 그 쓰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주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지금 페드가 금리를 여기서 당연히 이제 고점 부근에 왔으니까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피상적으로는 네.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페드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 3천억, 4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31조 3,800억 달러를 설정을 했는데, 네. 최근 11월에 부채 규모를 보면은 31조 2,200억 달러입니다. 대략 1,600억 달러밖에 그 한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물론 이거는 연말이 되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단은 합의를 할 겁니다. 상하원 합의를 해서 네. 결국 한도를 또 늘릴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연방정부는 부채를 계속 찍어냅니다. 계속 늘립니다. 그것을 발행을 할 때 그리고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채권을 많이 사주는 주요한 기관이 누가 됐냐면 지금 페드가 된 겁니다. 페드가 거의 2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페드 입장에서도 이 연방정부의 채권을 샀는데 이 연방정부의 채권은 어쨌든 국채인데 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페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준 건데 돈을 주고 나서 그 자산, 담보가 된 자산에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그걸 페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둘이 한편이다라고 하면은 페드 입장에서 당연히 이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채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로 잡히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준 사람 기관한테 당연히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네. 근데 페드가 금리를 계속 높이게 되면은 부채,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갚아야 되는 이자 금액이 계속 높아지게 되겠죠. 훨씬 부담이 되겠죠. 네, 계속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지금도 현재도 가중평균에서 연 2%의 이자를 계속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 추산해 보면 월 한 500억 달러 정도 그 재무부가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금리가 더 시장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이자액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부채를 끌어다 온 게 재정 건전화와 그 다음에 재정의 어떤 그 윤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채를 가지고 계속 재정적인 목표를 이제 시현하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자로 돈을 쓰게 되면 실제 쓸 수 있는 예산 쪽에 돈이 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리밋에 대한 한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렸는데 계속
원론적인 수준까지 못 높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페드와 재무부의 결국엔 해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한몸이 돼버린 이런 구조적인 불안 현상들을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거론은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헤지펀드나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간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이제는 이런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과 결국에는 재무부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구조들 때문에 높이면 높일수록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래서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페드가 만약에 여기서 감속을 더 강하게 해주고 좀 멈춰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요인은 여러분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조적 불안 요인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상들을 계속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호전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호전 패턴의 지속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드가 주저하는 가운데 투기 세력과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가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움직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그럼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러한 미국의 부채 문제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가 내년도까지 반복될 겁니다. 네. 내년도에 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으면 또 한 번 들썩이고 그랬다가 또다시 물가에 대한 실망감이 예상보다 또 낮아지는 계기가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금융시장은 완화적인 기조에서 또 좀 후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문가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과 굉장히 힘든 구간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덜 올릴 거야 물가 둔화됐어 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한 모든 기전은 미국의 부채의 구조적인 불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페드가 좀 약간 발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로 돈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의 어떤 단서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것에 좀 강한 긍정 포인트를 두긴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